김양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합에 또 매도 청구를 하잖아요. 그때 알박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이제 어차피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닌데 조합 좀 먹여볼까? 매도 청구를 할 때는 조합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딴 데 팔지 마. 이건 내가 너 걸 가져갈 테니까 팔지 마라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데 매도 청구를 당할 것 같아. 그렇다면 한참 전에 한 6개월, 1년 전에 미리 가등기, 매매 예약에 가등기를 해두는 거예요. 내가 A인데 이걸 B한테 팔 거야. 내가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고 B가 좀 있으면 이걸 사갈 거야 라고 가등기를 쳐두면 그 이후에 조합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더라도 이 가등기가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선순위예요. 그래서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미안해 내가 먼저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매매 예약에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사실상 이 조합의 매도청구를 무력화시키는 알박기가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건 천기누설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조합이 분양을 하려면은 등기가 다 깨끗하게 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은 조합으로서는 방법은 있어요. 조합 설립 자체를 다시 해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조합으로서는 조합 설립하는데 총회하고 하는데 몇 억이더라, 3억이더라, 4억이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 4, 5억. 그런데 이 친구한테 1억만 주고 끝낼까 하는 돈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거는 사실 되게 망설였는데 되게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변호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가등기 행위 자체가 이게 무효이라는 허위라는 거,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소송을 걸 수도 있고 사회행위로서 취소소송을 걸 수도 있고 강제집행 면탈 또는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등기가 아니라 짜고 치는 가등기라는 걸 증명을 해내면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짜고 치는 거. 진정한 계약이냐? 네가 왜 팔려고 했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해두면은 그리고 대부분 매도청구 임박해서 하게 되잖아요. 임박한 것은 진짜 거의 냄새가 나는 거죠. 김양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